자, 여러분, 천국에 가요, 우리가. 다, 죽으면. 그러면, 거기 이제 갔어요. 근데 내 혈육이 있을 거 아니야. 부모님, 가족, 형제, 친척들이 있을 거 아니야. 다 믿었으면. 근데, 그 혈육에 가서 반가울까요? 아니면, 우리 영적인 교회 가족, 여기서 신앙생활 했던 가족이 반가울까요,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물론 내 부모, 내 형제가 반가울 것 같죠. 물론 제가 천국에 안 가봐서 확증은 못하지만, 자꾸 인간 기준으로 생각해서 그렇지 우리가 새 몸을 입어요. 부활체가 됩니다.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됐어요. 그럼 우리는 그 예수와 같은 부활이 됩니다. 새 몸을 입고 부활체가 되면 생각 자체도 변해요. 지, 정, 의가 완전해져서 우리의 모든 통찰력과 사고가 열려져요. 그때는 아담과 하와 때처럼 그렇게 되겠죠. 회복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육적인 생각은 무익하게 되고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가 될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제가 천국에 가보지도 않았지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증거를 남겨주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벽을 막 뚫고 가요. 시 공간을 초월해. 그러면서도 물고기도 먹고 밥도 먹어. 뭐 이렇게 되잖아요. 부활체는. 그것을 비롯해가 볼 때 우리가 그렇게 될 거야. 우리도 부활체가 되면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배웠던 것 같은데 천국에는 남자와 여자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 얘기 알죠? 천국에는 다 천사와 같이 된다 그래. 네. 결혼도 필요 없어. 천국 가면 결혼 안 해. 성경에 있어요. 그런데 지상의 가족들이 거기서도 정말 내 가족일까? 그러면 물론 인지는 남아 있을 거야. 그쵸? 우리 지상에서 가졌던 생각이 천국에 가도 남아있습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인지는 남아있어요. 내 가족, 형제. 그러나 느껴지는 감정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를 거예요. 그곳에서는 예수님을 생명으로 여기는 자들, 그 자들이 내 생명이 되고 내 가족이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를 이 땅에서도 실현시키면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제자와 어머니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야. 교회 가족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십자가 위에서. 그럼 이곳에 모인 우리들이 지금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우리들에게 어떤 사명이 있는 걸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생명으로 삼지 못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여기서 가족의 개념이 사라져요.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다 친해도 인간적인 관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머리가 되지 않으면. 그런데 예수가 정말 우리의 생명이 돼서 여기 모인 자들이 우리가 모여서 신앙 얘기해. 그럼 모여서 기도해. 우리가 늘 하는 것처럼. 그리고 말씀을 나누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서로 돕고 그 생명으로 이렇게 살아보세요. 정말로 예수가 머리가 된 생명으로. 그러면 연합된다니까요. 서로가 교통된다니까요. 얘랑 나랑 생각이 틀리고 성격이 틀리고 아무것도 안 맞아도 그 예수 하나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천국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야. 그게.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하나 되려고 노력하지 말고 여기서 다른 걸로 하나 되는 건 저기 세상 가서 사교 모임으로 하나 돼요. 여기서는 예수로 하나가 돼야 된다. 예수로.